예, 제 옆에 민족문제연구소의 방학진 기획실장님 나오셨죠.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민족문제연구소의 터줏대감이시죠? 제가 아닙니다. 오랫동안 계셨죠, 여기서요? 네, 만 25년 됐습니다. 지난달에. 그런가요? 네, 만 25년 1개월 됐네요. 대학 졸업하시고 바로 그걸로 가신 거네요, 그러니까. 군대 제대하고 바로 늦으세요, 왔습니다. 바로. 네. 많이 이제 민족문제연구소가 이제는 뭐다서 있는 것 같은데. 자, 저희부터 좀 여쭤볼까요? 홍범도 장군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를 저희들이 육사 문제인가. 지금 가장 또 논란이 되는 부분이 이 정율성, 광주에서의 정율성 공원이죠. 이걸 이제 누굽니까? 저 보훈부 장관, 박민식. 박민식이가 얘기하면서 이게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거 좀 정리 좀 해주십시오. 이게 뭡니까? 한국에서는 네. 그 독립운동을 하면은 건국 훈장을 드리죠. 네. 1급부터 5급까지 있죠. 근데 거기에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네. 아무리 혁혁한 독립운동을 했어도 북한 정권에 깊숙이 관여했다, 또는 북한 정권한테 요직을 맡았다라고 하면 예외 규정이 됩니다. 네. 대표적인 게 이제 김원봉 선생이죠. 예. 정일성도 마찬가지 연안에서 중국 공산당과 함께 독립운동을 했고, 뭐 중국 공산당과 함께 독립운동 했다는 것이 제적 사유는 아닙니다. 연합해서 했죠. 정확히 얘기하면 그 당시에 우리가 독립운동의 세력이 워낙 미약하고 자원이라든가 물자가 정확하니까 같이 연합해서 협력해서 한 거죠, 아니, 뭐. 남의 나라에 가서 망명정부를 만들고 또 남의 나라에 가서 독립운동을 하려면 그 나라의 최고 지도자라든지 그 그렇죠. 나라의 유력한 정치 세력과 연합하지 않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뭐. 가령 좀 미얀마에서 지금 민주화 운동하고 있는 분들이 한국에 와가지고 한국의 시민단체나 한국의 여당, 야당 정치인들 만나가지고 도와달라고 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이해하는 것이 상식적일 것 같고요. 그 당시에는 뭐 지금 한국의 서운 기준이 뭐 소련 공산당이건 중국 공산당이건 입당해서 독립운동 했다고 해서 훈장 주지 않는 것이 아니라고요. 훈장 다 줍니다. 예. 문제는 북한 정권하고 유교에 관여했다든지 그것만 이제 예외 조항이 하나 남아 있는 거예요. 네. 대표적인 게 이제 그 김원봉이라고 말씀드렸고, 정일성 선생도 이제 북한 정권에 잠깐 몸을 담았는데, 뭐 직위를 맡았었어요? 네, 아주 뭐큰 직위는 아니지만 그때는 연안파라든지 소련파라든지 남도당이 다 올라가서 북한 정권에 참여했기 때문에요. 나중에 다 숙청당하거든요. 네, 숙청당하죠. 실제로 이제 김일성 체제에서 정일성 숙청을 하려고 하는 일본 측까지 갔다가 네. 그때 뭐 숙청이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죽인다는 개념 아니고 뭐 국민권을 박탈한다든지 권력에서 밀어낸다든지 이런 개념인데, 중국 정부에서 공식 요청했습니다. 정일성 건드리지 말라고. 숙청할 거면 차라리 보내라. 그래서 중국으로 다시 도망가신 거예요, 그 분은. 네, 고향에서 쫓겨나가지고, 네. 고향인 광주에서도 쫓겨나고, 북한에서도 쫓겨나고, 거기서 쫓겨나가지고 결국 생의 마감을 중국에서 한 거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정권과 사이가 안 좋고, 북한 정권에 의해서 숙청됐다 하더라도 한국에서는 어쨌든지 서운은 못 받습니다. 네. 예, 그런 상황, 그렇지만 독립운동가는 분명한 거죠. 네. 네네. 그런데 왜그 원래 공원을 만들기로 했었는데 네네네. 이게 갑자기 논란이 된 거예요? 이거 뭐 오래된 얘기인데요. IMF 전에, 제 기억에 IMF 직전부터 이 문제가 지금 정일성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네. 지금 88년 이후에 한국 사회 민주화운동 되면서 월북한, 남한에서 활동하다가 월북한 음악인들에 대한 그 복권이 이루어집니다. 네. 대표적인 게 김수남 같은 경우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활동했어도 훈장을 주자는 건 아니지만은 저도 음악적으로는 복권이 88년 이후에는 다 됐습니다. 심지어 북한에서 활동한 김순남도 복권이 돼가지고 김순남에 대한 음악회라든지 기념사업이라든지 학술회가 열리는데, 정일성은 북한에서 쫓겨나가지고 중국가 돌아가셨는데 그분에 대한 기념사업이나 음악적 평가를 안할 리가 없거든요. 소설가도 납북된 분들도 많았고, 아, 그렇습니다. 유교생들 때. 북한에 가서 소설가로 납북, 예를 들면 뭐 벽초 홍문희가 대표적인 거 그렇죠. 있죠. 충북 괴산 출신이지만 북한에서 고위직을 역임했죠. 그래서 한국에서는 독립운동을 상은 못 주지만 그래도 그분에 대한 그 소설이라든지 임꺽정 그렇죠. 선집 다 나와가지고 교과서에 다 실려가지고 예. 교육되고 있지 않습니까? 다 봐, 임꺽정 안 보면. 아, 그렇습니다. 뭐 서울대학이 선정한 뭐 100대 고전 중에 하나인가 뭐 그런다 예. 하더라고요. 예, 그 서울대학도 문제가 많다고 봐야 되겠네요. 박민식 장관 입장에서 보면은. 그런 측면에서 96년도 제 기억에는 IMF 직전에 정일성이라는 사람이 학계 처음 소개가 된 거예요. 네. 돌아가신 그 노동훈 교수에 의해서. 그래서 정일성 음악제도 열고 학술회의는 기본이고, 그다음에 광주에서도 남구 출신이냐 동구 출신이냐 가지고 서로 자기 출신이라고 그래요. 데려갈 정도로 광주에서는 유명한 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정일성 관련 행사가 이루어졌을 때 중국의 네. 현직 문화부 장관이 직접 광주 광역시로 옵니다. 이건 거의 역사 이래 최초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주한
중국 대사가 오는 것이 아니고 그보다 훨씬 높은 급인 중국 현직 문화부 장관이 광역시 왔습니다. 정윤성 위해서. 그 정윤성 선생이 중국에 가서 많은 노래를 작곡하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이. 중국 지금 여러분들 많은 중국 친구들이 한국에 있을 거예요. 대표적으로 한국에 유학 와 있는 중국인들한테 물어보십시오. 정윤성 아냐고. 모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로 보면 애국가 다음에 가장 중요한 곡이 중국인민해방군가거든요. 이 중국인민해방군가는 중국이 그 나라가 생기고 만든 음악이 아니고 중국의 대장정 당시에 중국이 항일운동하던 당시에 만든 노래예요. 항일 노래입니다. 네. 그래서 중국인민해방군가를 작곡했기 때문에 중국 공산당은 물론이고 일반 중국인들도 이 노래를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글을 모를지언정 네. 중국의 글자를 모를지언정 이 노래를 모르는 중국인은 단 한 명도 없고요. 네. 하얼빈에 가면 우리가 이제 안중근 기념관 또 안중근 선생이 의거했던 그 옛날 하얼빈 역을 많이 갔는데 실제 하얼빈의 가장 좋은 곳에는 정윤성 음악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얼빈이 중국에서 인정한 음악의 도시거든요. 네, 우리는 이제 그렇게 지정하지 않죠. 우리는 그냥 일반적인 상식으로 부산이 영화의 고장 이렇게 얘기하듯이 네. 그렇지만 중국은 아예 지정을 했습니다. 네. 하얼빈 음악의 도시고 근데 정윤성은 하얼빈에 간 적은 없거든요. 그렇지만 중국이 지정한 하얼빈의 음악 도시에 가장 좋은 곳에 정윤성 음악관이 있다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위상인지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강기정 광주시장 이건 중국 간의 교류 문제와 그렇습니다. 근데 왜 이걸 막냐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박민식이 왜 그런 거예요 갑자기? 그럼? 어쨌든 정윤성 선생님 한마디 더 하면 이분이 광주 출신인데 정윤성 음악관 가면 그분이 생전에 불렀던 음악이 하나 있는데 매기의 추억이라고 매기의 추억? 매기의 추억 옛날에 금전기 이걸 한국말로 불러요. 한국어로 그 부르면 참 가슴이 찡한데 그런 영상이 중국의 가장 중요한 곳에 그 영상이 나온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정윤성은 한중 관계에 되게 중요한 키워드로 활용될 수가 있고 문재인 대통령이 재임 시절에 북경에 북경대학 가서 북경대학 학생들한테 연설했을 때 그때 사드로 한중 관계가 안 좋았었는데 자 중국의 혁명을 통해서 중국이 지금 이렇게 발전되어 있는 것은 조선인 혁명가들 희생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아, 그러면서 두 사람을 언급하는데 그중에 하나가 님웰지에서 언급된 김산과 바로 정유성입니다. 아. 북경의 대학생들이 아주 감동받았죠.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한중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이 바로 정유성이라고 봅니다. 앞으로 미래 100년을 되게 중요하게 우리 생각한다면 정유성을 한국 역사에 지우면 안 돼요. 뭐 중국 공산당과 관계 있으니까 안 된다면서. 근데 왜 그러면 그동안 96년 그때 그동안에 계속 그 국민의힘 전신 정당들이 계속 집권했을 때 문제 제기 안 하고 또 비근한 예로 경남 통영에 가면 윤희상 음악관이 있지 않습니까? 윤희상 기념관, 윤희상 기념공원이 있는데 윤희상은 68년 동백님 사건으로 박정희에 의해서 빨갱이 낙인 찍혀가지고 그렇죠. 국가보안법 10년 선고받아서 2년 살았잖아요. 근데 그 빨갱이 그러면은 윤희상의 기념관 왜 통영이? 통영이 단 한 번도 국힘이 아닌 적이 없는데 통영적 국회의원이라든지 통영적 시장이 단 한 번도 국힘이 아닌 적이 없는데 왜 그러면 세금 들여가지고 그 자칭 빨갱이에 기념관을 짓고 있냐 이거죠. 운영하고 있냐 이거죠. 지금도. 그쵸, 기억이 나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네. 그 중국 전승절인가요? 네네. 가서 시진핑하고 악수하고 네. 푸틴하고 만나고 네. 또 북한의 고위층 누가 왔었던 것 네네네. 같아요. 뭐 사열 받지 않아요? 네네. 아, 그런 식으로 따지면 지금 우리가 예. 지금 홍범도 흉상만 철거할 것이 아니라 소련과 러시아와 단교해야 돼요. 중국과 단교해야 됩니다. 단교하라 이겁니다. 왜 단교 안 합니까? 수교 끊어야죠. 그렇게 문제가 된다면. 네. 네. 그런 의미에서 홍범도 이제 흉상 말씀하셨는데 네네. 육사에서 좀 철거하겠다는 거죠? 네네네. 육사 규정에 있는 걸요. 육사 규정에 있죠. 다섯 분의 흉상이 있죠. 근데 그 육사가 육군사관학교가요? 네. 우리는 이제 나중에 이게 정립이 된 것 같은데 알기로는 과거 이해영 선생이 설립한 신흥무관학교라든가 또 대한제국 시대 우리 국군. 네네. 이거에 그래도 광복군. 네네. 1940년 임시정부에 만들었던 광복군. 네네. 또 그 이전에 독립전쟁을 했던 우리 대한독립군. 네네. 이거의 전신으로서 정통성을 갖고 있는 줄 알았는데 네네. 다른 측면이 좀 있는 거예요. 이제 와서 좀 잡으려고 그러면 또 이게 멍거지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육군사관학교가 대한민국 국군의 육군사관학교가 뿌리가 어디냐 물었을 때 뭐 이수진 장군이나 을지문덕 장군이 육사의 뿌리는 아니겠죠. 정신적으로 네. 우리가 계승하는 것이지만 그렇죠. 애국 정신을 실질적으로는 대한민국 헌법 정신에 준해서 해석해야 되는 게 맞죠. 대한민국 헌법 첫 줄에 한일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의 법통을 계승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적어도 임시정부의 정규군대인 1940년에 만들어진 광복군이 뿌리죠. 네. 그 광복군은 그냥 하늘에 떨어진 게 아니거든요.
광복군이 만들어질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1907년 대한제국 군대 해산에 반대했던 그 군인들이 정미의병이 되던 그 군인들이 광복의 뿌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8월 1일 아닙니까? 그래서? 그래서 그게 1907년 8월 1일이 네. 남대문 전투가 이뤄진 날이 정미의병이 시작된 날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헌법에 의하면은 40년 광복군이 뿌리인데 광복군이 창설될 때 자신의 뿌리가 1907년 정미의병이라고 얘기한다고 한다면 정미의병, 그 다음에 신흥무관학교, 한국광복군, 그 다음에 대한민국 육군이 오는 것이 이것이 무슨 뭐 어려운 이론이 아니라 그냥 아이들이 다 알 수 있는 삼단 논법에 의해서 헌법에 나와 있는 정신이기 때문에 그걸 얘기하면 되는 것인데 그걸 말하기 싫은 거죠. 지금 육사의 주류들이. 왜 싫어요? 친일파들을 존경하고 예. 그 안에서 백선엽 동상 세우고 싶은데 그걸 못 세우니까 안 달라가지고 저러는 거죠. 지금. 그러면 해방 이후에 만들어진 국군 네. 육사는 1960년에 수립됩니까? 언제 됩니까? 아, 그러니까 이제 전신이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기 전에 미 군정 3년이 있었습니까? 그래서 45년 해방이 되고 난 다음에 바로 45년 10월에 미국 군정에 의해서 필요한 영어를 통역할 수 있는 군무원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게 군사 영어 잘하는 군무원이 필요했던 거고 그게 군사영어학교인 거예요. 군사영어학교가 1945년 10월에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조선경비사령부 그 다음에 사관학교가 되는 거니까 근데 과거에는 이 1945년 10월에 미군들을 위해서 영어 잘하는 군무원 양성하는 군사영어학교가 전신이었다고 오랫동안 육군상의 홈페이지에 돼 있었습니다. 그래요? 예.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은 마치 뿌리가 웨스트포인트인 양 벤플리트 장군 흉상 동상도 있습니다. 육사에. 실은 이미 육사에 벤플리트 동상이 있어요. 쉽게 말하면 독립전쟁 영웅 흉상이 다섯 개가 2018년도에 만들어지기 이전에 훨씬 전에 미국 장군의 흉상이 육사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잘못된 교육을 이미 하고 있었어요. 네. 근데 거기에다가 그 다음에 세우고 싶었던 것이 백선엽 동상 같은 건데 그걸 차마 못 세우니까 지금 화풀이 하느라고 홍범도 장군 비롯한 다섯 분의 독립영웅 흉상을 치우는 건데 네. 치우고 난 다음에 뭐 정권을 다시 국힘이 연장한다면 아마 100% 저는 백선엽 동상 세워진다고 봅니다. 그리고 실제로 미 군정이 만들 때 이 육사가 왜 이렇게 세팅이 됐냐면 네. 3대 원칙이 있었거든요. 미 군정이 첫 번째 일본 육사 출신 우대한다. 그게 첫 번째 원칙입니다. 두 번째 실전 경험이 있었던 간독 특설 때 우대한다. 간독 특설 때. 예예예. 예, 예. 실제 실전에 전투 총소화 했다 이거죠. 실전 경험이 있다. 세 번째 경리장교 우대한다. 경리장교 회계장교. 요즘 말하면 회계죠 회계. 3대 원칙이 있었어요. 일본 육사 우대, 간독 특설 때 우대, 경리장교 우대. 거기에 광복군 우대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광복군은 과거에 일본이 패망하기 전까지는 광복군이 쓸모가 있었죠. OSS 작전을 통해가지고 쓸모가 있었지만 이제 쓸모가 없다 이거죠. 이제 저 사람들은 계속 독립운동 하려고 하고 외세, 그것이 소련이건 미국이건 외세에 대해서 저 사람들은 독립운동 하려고 하는 습성이 있기 때문에 노예의식이 없다 이거죠. 노예의식이 없기 때문에 저 사람들하고 하면은 친미정권이 세워지지 않는다. 친미정권은 노예의식이 있는 사람들한테 세워야 되겠다. 라고 해서 그 유명한 말이 있는데 미 해군 출신의 윌리엄 마그린이라고 한 사람이 왜 자꾸 일제강점기 친일파를 친일경찰, 친일군인을 다시 등용하냐 하여튼 이런 말을 합니다. 그 친일파들은 검증된 사람들이다. 이미 총독부에게 충성한 검증된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총독부 대신 미 군정이 정권 잡았으니까 이 미 군정에게 충성할 수 있다. 검증된 노예다. 검증된 종이다. 검증된 강아지다. 이렇게 표현한 거죠. 너무나도 정확한 얘기입니다. 검증된 친일파를 육사에다 뿌리 박아놓은 거죠. 그 사람들에게, 그 백선엽에게 배운 제자 그룹이 지금 현재 육사 동창회 주류 그룹을 형성하고 있죠. 육사 동창회 회장 멤버들 만나면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홍범도 만난 적이 없다. 나는 백선엽한테 배웠다 얘기해요. 백선엽 때문에 내가 승진했고. 그러니까 이분들이 갖고 있는 관점이 그 어떻게 보면 추상적이지 않아요. 아주 백선엽 때문에 내가 장군 달았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백선엽이 은인이죠, 자기 자신들의. 근데 홍범도, 이회영, 지청천 봤습니까? 얼굴 한번 본 적이 없는 겁니다. 네. 한국의 육사의 뿌리가 그렇습니다. 그거를 이제 그러면 2018년도에 좀 바꿔보려고 네. 우리의 독립운동했던 자신의 목숨을 초계같이 버렸던 네네. 그분들의 흉상을 다섯 개를 그 세운데 거기가 굉장히 중요한 관인가 봐요. 여기가 충무관이라고 해가지고요. 거기가 운동장이 있고 충무관이 학생들, 육군사관학교 학생도들 교육하는 강의, 종합강의동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안 가는 학생들은 없죠. 그렇죠. 그 옆에가 을지관이라고 강당인데 강당은 가끔 사용하더라고요. 그 강당에 많이 모일 일이 없잖아요. 근데 매일매일 가는 곳은 종합강의실이죠. 네. 종합강의실 이름이 충무관이고 그 충무관 앞에 다섯 명의 흉상 세웠으니까 학생들에게 애국 독립의식 세우려고 하는 곳에 가장 좋은 자리죠. 이게 네. 누구지? 네. 하면서 아 나가 이렇게 그렇습니다. 이렇게 네. 해야겠구나라는 그렇습니다. 의지를 다지게 네. 해주는. 네.
그 2018년 이제 8월인데 3월인데 최근에 이제 이것을 주도한 사람이 뭐 나종남 뭐 대령이라는 이름이 나오던데 그냥 너무 낯익은 이름에서 제가 핸드폰 찾아봤어요. 네. 핸드폰이 있더라고요. 예, 여러 번 저랑 연락도 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바로 이 2017년도에 육사 생기고 처음으로 12월 달에 2017년 12월에 육사 안에서 육사 안에서 대한민국 국군의 뿌리가 바로 광복군이라고 하는 학술회의가 열립니다. 그런 학술회의가 밖에서 많이 열렸죠. 학계에서는. 그런데 육사 안에서 열렸다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 2017년 12월이고 그 이듬해 2018년에 바로 흉상이 세워지거든요. 거기 실무 책임자가 나종남이었어요. 그래요? 네. 그때는 저한테 되게 문자를 보니까 문자 안 주고 있는데 되게 친절한 문자가 많더라고요. 근데 이제 나종남 씨가 이제 뉴라이트 계열의 어떤 활동도 했고 국정교과서 집필 했기 때문에 저는 네. 그 당시에는 그렇게 생각했죠. 네. 어쨌든 뭐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뭐 대통령이 시키니까 어쩔 수 없이 했는가 보다 했는데 되게 비루한 거죠. 어떻게 보면요. 예, 정권에 따라서 이렇게 뭐 자신의 양심이랄까 신념이 왔다 갔다 모르겠으면 신념인지 아니면 먹고 살기 위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흉상철거의 아주 주요 인사라고 언론에 보고 저도 상당히 인간적인 비애감을 느꼈습니다. 자, 그럼 실장님 보시기에는 네. 당시에 이제 2018년도에 다섯 분의 흉상을 세울 때 홍범도 장군은 왜 흉상을 세웠다고 보실 거예요? 아, 그러니까 한국의 독립운동을 말하면 크게 세 가지인데 네. 일본 놈도 들어왔으니까 일본 놈들을 강도 일본을 우리 집에서 몰아내자. 강도한테 어떻게 설명을 하겠냐. 총을 두고 싸워야 된다. 독립전쟁론이죠. 그렇죠. 두 번째는 우리가 힘이 없었다. 우리가 못 배웠다. 우리가 문맹자가 많다. 우리가 그래서 실력을 길러야 되겠다. 실력 양성론이죠. 세 번째는 외교론이죠. 우리가 지금 현재 힘이 없으니 당장 우리가 독립하려면 강대국인 미국에게 기대야 되겠다. 외교론이죠. 외교론, 실력 양성론, 독립전쟁론이죠. 전 세 가지 다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네. 어쨌든 육사라고 하는 것은 독립전쟁 그렇지. 했던 독립운동가들의 뿌리가 거의다라고 보기 때문에 네. 그 다섯 분. 뭐 애국계몽 안창호 이런 것이 아니고 외교론 이승만이 아니고 독립전쟁론에 입학했던 독립운동가들이 우리 뿌리가 아니겠는가. 네. 나라를 지키려면 외교관도 필요하지만 또 네. 군인도 필요하니까 네. 독립전쟁의 영웅들을 육사에다 세워놓는 것이 맞는 거죠. 그 중에서 또 홍범도 장군은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우리 한국에서 독립 35년 동안 이제 강점기에서 3대 대첩이 있거든요. 독립전쟁 3대 대첩. 보통 독립운동은 되게 작은 소규모 게릴라 전이라든지 네. 뭐 정보전이었다면 정규군끼리 맞붙었던 군대끼리 맞붙었던 세 가지 대첩이 있습니다. 우리가 임진왜란 때는 명량 대첩, 한산 대첩, 행주 대첩 하듯이 네. 독립전쟁 3대 대첩이 봉오동 대첩, 청산리 대첩 그리고 33년도에 대전자령 대첩이거든요. 이 대전자령. 대전자령. 그럼, 예. 33년도에 지청천 장군이 지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봉오동의 영웅 홍범도, 청산리의 영웅 김자진. 대전자령 전투의 영웅 지청천이 들어간 것이죠. 그 다음에 광복군 출신으로서 초대 국방부 장관이었던 이범석. 그 다음에 대한민국 국군의 뿌리라고 쓴 신흥보안학교를 만들었던 이회영. 이렇게 해서 독립전쟁 다섯 영웅이 만들어진 것이죠. 네. 그런 의미에서 네. 역사적 의미와 개념 속에서 네. 다섯 분의 형상을 모신 거였군요. 그렇습니다. 네. 육사 생도들이 또 그걸 보면서 얘기들 하고 또 배울 거 아니에요. 그런 얘기. 당연하죠. 그 저희가 정말 백선협을 갖다 놓으면 야 우리는 뭐야 이게 그 국군의 날이 이제 10월 1일인데 세상에 어느 나라 군대가 자기 민족하고 내전한 날을 국군의 날 한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남북전쟁 기념일로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미국이 남북전쟁 기념일로 국군의 날을 삼지 않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외적에 왜 우리나라 밖에 있는 적이 침공이 왔을 때 이 적을 막는 것이고 대한민국 정부는 일본 제국주의와 싸워서 생긴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단군 할아버지를 정신적으로 지지하고 뭐 조선 500년 우리 역사로 삼긴 하지만 그래도 현재 대한민국은 일본에 왜 일본 제국주의와 싸워서 생긴 나라란 말이죠. 그럼 일본 제국주의와 싸운 군인들을 대한민국 군대에 뿌리로 하는 것은 이거는 뭐 초등학교 아이들 유치원 이야기거지. 지금 우리가 좀 일주일 이상 남기에 가면서 국력을 낭비해 가면서 할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지금 홍범도 장군, 홍범도 장군 잠깐 조금만 더 할까요? 뭐 많은 시청자분들이 알고 계시지만 시장님이 더 자세하게 네. 말씀해 주실 것 같아서 그러니까 과거 이력 자유시 참변 문제라든가 네. 아니면 뭐 레닌이 볼셰비키 당이라든가 네. 그다음에 이제 카자흐스탄에 네. 이주 당해왔고 네. 거기서 이제 고려인들하고 했던 문제 네. 이 문제를 또 걸고 넘어지던데 좀 들어가긴 들어갔어요. 네. 네. 그 이전에 1962년도에 홍범도 장군이 처음으로 훈장 받습니다. 독립운동가로. 네. 박정희가 줍니다. 그러니까 박정희가 60년도에, 61년에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자신의 정통성이 취약하니까 네. 가장 그렇죠. 먼저 한 것이 독립운동가들에 대한 서원이었어요. 네. 이승만 정권은 한 번도 독립운동가들 예우한 적이 없고 오히려 독립운동가들을 탄압했고 본인만 독립운동가라고 자기 어깨에다가 자기 스스로 훈장 다른 사람이지만 이 친일군인 박정희는 자신의 정통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정당화하기 위해서 독립운동가에 대한 서원을 처음 시작한 것이 62년입니다. 그때 몇 명이 되지도 않아요. 그때 62년에 훈장 받은 사람이. 그때 이미 홍범도가 훈장 받아요. 이미. 그러니까 이미 박정희 때부터도 검증이 끝나는 인물이에요. 62년도는 지금 거고 말도 할 수 없을 정도의 냉전시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이미 훈장 받은 분들을 지금 와가지고 훈든다고 하는 건 정말 이건 뭐 박정희를 부관시험 쳐야 되지 않을까요? 자 그렇다면 박민식 장관에게 요청합니다. 지금 뭐 다시 또 검증 작업에 재검증 작업에 들어갔다고 얘네들이 그러더라고요. 네네네네. 그러면서 이제 영훈혁 선생까지 거론하더라고요. 네네네. 이제 국정 교과서까지 더 건들겠어? 내가 봤을 때는. 왜일까? 좀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명박과 박근혜 비교했을 정도로 정말 무식하게 왜일까? 박근혜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박근혜는 자기 아버지 명예 회복이라는 이유가 있었어요. 그래서 국정 교과서를 통해 가지고 아버지의 명예 회복이라는 명확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국정 교과서 사태를 일으킨 건데. 네. 이명박이야 뭐 목적이 돈 버는 게 목적이었으니까 그 다음에 자기가 뉴라이트 때문에 대통령이 됐다고 생각하니까 뉴라이트들을 위해서 이렇게 했다면 이유가 없는 것 같아요 이게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게 즉흥 정권이다 이것이 공약에도 없고요 공약에도 없어요 공약에도 없고 제가 볼 때는 이 사태가 벌어진 거는 3.1절 드러난 것은 3.1절 이후입니다 3.1절 이후 작년에는 아무도 윤석열 체제에서 이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누구도 근데 작년에 굳이 좀 찾자면 작년 10월에 신원식 씨가 신원식 국회의원이 국감 때 홍범도 문제 제기하는 적이 한 번이 딱 나와요. 작년 10월에. 근데 그 뭐 기사도 안 됐습니다. 기사도 안 됐는데 이 3.1절 들어가지고 이 상당히 이제 극으로 가는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쉽게 말하면 3.1절 날 이화여고 강당에서 3.1절 기념식을 했는데 그 뒤에 독립운동가 14명의 그림이 있었는데 이승만이 빠졌거든요. 이승만 빠졌다고 해가지고 그 당시에 보훈처 담당자 되게 이제 조인트 맞았죠. 쉽게 말하면은. 그때부터 이제 이승만 기념관 만들겠다. 그러니까 화들짝 놀래가지고 박민식이 그때부터 자기도 이승만 존경하게 됐다고 하고 이승만 기념관 만들게 됐다고 하고 더 나아가서 이 사회주의 독립운동가들 속아내겠다고 하고 그 결정적으로 지금 흉내까지 철거하는 것인데 네. 이게 극우들, 이게 극우 유튜버들이 하는 것보다 더 하드거든요. 이게. 그거 유튜버들도 다섯 명 승장 빼자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이게 누굴까 싶은데 정말 대통령이 그런 구구적인 생각이 없다면 또는 천공이 뒤에서 조력하지 않았다면 알 수 없는 건데 왜 이렇게까지 할까 저도 궁금하게 생각이 많아요.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일본이 좋아하는 짓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일본이 너무 활용하는 그러니까 국내에서 이유를 찾지 못하기 때문에 한미일 동맹이 가장 중요한 것이 한미일 동맹이 가장 삐걱거리는 것이 한일 동맹인데 한일 동맹의 가장 마지막이 바로 저희가 보기에는 징용징병 위안부 문제 어떻게 보면 엉터리로 다 해결했다고 보고 그 다음에 남아있는 것이 독립운동인데 뭐 이미 뭐 동해는 일본해가 돼버렸고 인선에 의해서 남아있는 것은 바로 군인정신 독립운동가들 이것만 이제 정리하면은 완벽하게 대한민국 군인들이 마음 편하게 홍범도 함도 없는 상태에서 마음 편하게 한일 군사훈련을 할 수 있는 그런 전 단계가 아닌가 싶어요 그 일본이 너무나 일본이 싫어하는 일본이 바라는 바죠. 뭐. 일본이 좋아하는 일만 하고 일본이, 일본이 싫어하는 일을 안 하고. 네네 그렇습니다. 일본이 바라는 바죠. 그래서 백선엽이나 벤플리츠 정도의 머릿속에 담은 군인들이 일본 자위대와 군사 작전을 해야지 한미일 군사 동맹이 완성되지 않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아주 일목요연하게 다 설명해 주셔서 실장님 감사합니다. 네, 근데 이 정도까지 머리가 굴리는지도 모르겠어요. 너무 즉흥적이어서 전 기본적으로 윤석열 정권은 즉흥 정권이라고 얘기합니다. 역사적으로 한번 좀 얘기해 주시죠. 윤석열 정권은 어떻다? 모르죠. 즉흥 정권이니까 그건 알 수 없죠. 알 수 없어요. 나중에 또 다시 크게 또 홍범도 흉상 세울지도 모르죠. 즉흥 정권이니까 내년 총선 결과에 따라서 바뀔지도 몰라요. 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네. 들었습니다. 실장님. 네. 감사합니다. 아침 일찍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우리 민족문제연구소의 기둥이라고 하실 수 있는 우리 박진 기획실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